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솔직히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너무 바쁜 스케줄과 또 까불다가 지금 목을 다쳐서 고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목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리너스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예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몰골이 원래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굉장히 패셔니스타한 사람이거든요. 안 돼! 제가 알기로는 발 마사지 해주신다고 들어서 왔거든요. 발 마사지는 아니고 발반사 요법을 이용한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발로 흔들어 드릴 거예요. 발로 흔들어 주신다고요? 네. 아니 어디를? 온몸을요. 아, 온몸을. 네네네. 자, 이제 그럼 진행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마랑님을 체형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슬링을 진행을 하면 좋을지 체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체형 분석이면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나요? 아니요. 그냥 제 카메라로 이렇게. 저를 닮고 싶어서요? 먼저 뒤돌아보셔서 제자리에서 눈 감고 다섯 걸음 걸어볼게요. 하나, 둘, 우향우. 다시 우향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왼쪽이 다 내려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몸 체중이 왼쪽으로 실려 있어요. 왼쪽으로 체중을 실렸는데 또 머리는 고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얘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비대칭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유는 100가지고 슬링을 하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반에서 가져와서 제 다리에 감을 거예요. 그리고 골반부터, 몸의 제일 중심인 골반부터 이렇게 발을 풀어줄 거예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도 많이 순환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스트레칭 전에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신호를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흔들었을 때 근막이 이렇게 엉겨 붙어서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으신 분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근막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아리가 좀 많이 뭉쳐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할 때 발목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밝기에도 굉장히 지금 이 발에서 느껴져요. 발에서 느껴져요? 네. 저도 느껴져요. 상체를 풀 건데 지금 왼쪽 자체가 짧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 기립근 자체가 지금 얘는 좁고 얘는 좀 넓게 이렇게 있거든요. 왼쪽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남성분들은 기립근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여기가 잘 뭉치고 또 근육통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슬링은 운동 전 그리고 스트레칭 전에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왼쪽 엉덩이는 지금 많이 아프네요, 오른쪽보다는. 네, 좀 더 여기보다는 더 딱딱해요. 전체적으로 왼쪽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체 쪽을 좀 많이 이용하시네요.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목을 직접적으로 푸는 것보다 아래서부터 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목과 다리라고 해서 별개가 아니라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왼쪽이 많이 통증이 있네. 여기가 승산혈이라는 곳이에요. 종아리 시작하는 여기 부분. 여기가 승산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종아리 알이 시작되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는 여자의 자궁과도 관련이 돼 있고 남자로 치면은 이제 생식기. 헤헤헤! 오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무식한데! 아래 오른쪽 다리하고 그다음에 상체 이렇게 푸시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걸을 때 같은 발 같은 손으로 걷진 않잖아요. 오른손 왼다리, 왼손 오른다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풀고 아까 여기를 풀었던 거고 이제 지금은 여기 이쪽 다리 풀었다가 오른쪽 상체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돌아서 고관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항상 누워 계실 때는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얘를 끼워 넣으면 되죠. 바닥에 무릎이 닿아 있으면 허리가 뜨게 돼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빼보실게요. 여기 보면 여기 딱 접히는 고관절 있죠? 여기 부분을 딱 압을 줘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슬링 같은 걸로? 네, 슬링 그리고 제 발까지 해서 이렇게 딱 세 개의 합점으로 딱 허벅지랑 여기 딱 고관절이 접히는 딱 이 부위예요. 이렇게 다리를 접었을 때 쑥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 때
지금 몸 전체의 파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작용 반작용 제가 밀면 이 슬링이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야. 마랑님과 제가 이렇게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가 힘을 주면 다시 힘을 받아오고 이러한 원리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흔들흔들만 해줘도 충분히 몸에 순환을 줄 수 있고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요. 이 허벅지 안쪽으로는 간, 신장, 비장 요 혈자리가 지나가요. 자, 이제 안쪽 종아리를 풀 거예요. 여기 안쪽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종아리가. 심장? 심장에서 타고 내려와서 이 종아리 비복근을 타고 다시 비복근을 통해서 다시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잘 풀려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다리의 부종, 그리고 전체적인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죠. 여기서도 내 심장 박동을 이렇게 짓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딱 밟고 꾹 밟은 상태로 살짝 누르고 있으면은 느껴져요, 뛰는 게.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까 이제 발바닥 앞쪽으로 하신 거 있잖아요. 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올려낸 상태로 그냥 흔들흔들 요 정도만 해주셔도 요렇게. 근데 살짝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밟았을 때 내가 몸을 살짝 이렇게 몸의 체중을 살짝 실어주는 거야. 살짝 살짝만. 엑셀 누르듯이. 네, 맞아요. 최대한 내가 조심 운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신에 모든 관절은 조심해서 해주시면 돼요. 근육 정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앞을 살짝 조아서 눌러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심장 그게인가 봐요. 막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꽉 누르면 심장이 펑펑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아킬레스건까지. 다시 안쪽 내전근부터. 네, 무릎을 다치고 나서 이 왼쪽이 좀 많이 하중을 실었나 봐요. 정말 왼쪽이 훨씬 눈에 띄게 경직되어 있으세요. 마랑님 끝난... 잠드셨나요? 마랑님? 네, 끝났어요. 왜요? 끝났어요? 네. 자, 제가 용산에 있는 발리너스에서 테라피를 받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또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고. 편하셨나요? 네, 굉장히 편했어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추천하세요? 붓기가 심하신 분, 그리고 부종이 심하고 그런 분들은 딱 이렇게 하체만 풀어줘도 훨씬 붓기가 많이 빠져요. 저는 또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이제 목에 직접적인 테라피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신을 풀어주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감격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제 또 목 치료를 하러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리너스의 박예나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그리고 혹시 오면은 제가 뭐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있나요? 네, 물론 있죠. 텐션 있는 그런 천소재에 뭐 예를 들면 뭐 긴 네. 레깅스? 아니면 목도리? 스카프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바지를 뭐 엮어서 해도 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집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전 엎드려 보시고 아까처럼 다시 반대쪽 슬링을 항상 가져오시는 거예요. 해서 발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 발에 걸어놨어요. 보시면 제 허리에 감아왔고 발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걸었어요. 이 상태에서 옆구리도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갈비뼈랑 골반 사이에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네요.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골반도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주시면 앉아만 계시면서 순환이 안 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옆라인만 풀어줘도 풀렸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힘을 풀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en when the sun begins to shine again, I've taken all the advice there is, and none of it has helped. I'm so tired of.